일본 최초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했던 토리이와 다케스루. 하지만 첫 위스키가 실패로 돌아간 후 둘 사이엔 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레시피를 바꿔 일본 사람의 입에 맞는 위스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리이와 계속해서 정통 스코틀랜드 위스키만을 고집했던 다케스루. 결국 1934년 다케스루는 산토리 위스키와 결별을 택하게 됩니다. 잦은 의견 대립 끝에 토리이를 떠난 다케스루는 1934년 자신이 원래부터 점찍었던 스코틀랜드와 기후가 비슷한 홋카이도 요이치에 요이치 증류소를 세운 후 본격적으로 위스키 제작에 나섭니다. 하지만 위스키 숙성을 위해선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버틸 만큼의 자본이 부족했던 다케스루는 자금 마련을 위해 먼저 대일본 과즙이라는 음료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케스루는 한동안 요이치 지역이 사과 산지인 점을 이용해 사과 주스를 만들어 판매했는데 사과즙을 일부만 넣어 팔던 다른 회사들과 달리 100% 사과즙으로 만든 주스를 5배 정도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데다 100% 사과 주스에 익숙하지 않았던 소비자들의 반품이 이어지는 바람에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역경에도 정통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다케스루의 의지를 꺾지 못했고 1940년 드디어 자신이 만든 첫 위스키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대일본 과즙에 닛과 칼을 따서 만든 니카 위스키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케스루는 정통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고집을 지켜나갔지만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1954년 니카 위스키는 아사히 맥주에 인수되고 맙니다. 하지만 니카 위스키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탄을 활용한 고전적인 방식으로 위스키를 생산하고 있으며 오크와 피트향의 풍미가 절묘한 위스키로 일본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특히 창시자의 이름을 딴 다케스루 17년은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 위스키 어워드에서 2014년과 201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니카 위스키는 세계적으로도 그 명성을 쌓게 됩니다. 한편 다케스루가 회사를 나간 후 토리이는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더욱 공을 들였고 1937년 긴 연구 끝에 드디어 새 위스키를 출시하게 됐으니 바로 그 주인공은 우리에게도 유명한 가쿠빈입니다. 사실 가쿠빈의 원래 이름은 산토리 위스키였으나 사람들이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병 모양을 보고 저 각진병 하나 주세요 라고 하며 각진병이라는 뜻을 가진 가쿠빈으로 굳혀졌다고 합니다. 여튼 이 가쿠빈은 그야말로 대히트를 치며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위스키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쯤 회사 이름도 산토리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리이는 가쿠빈의 이런 엄청난 성공에도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이어갔으며 1984년에는 야마자키를, 1989년에는 히비키 등 프리미엄급 위스키를 연달아 출시하며 세계 위스키 시장에 일본 위스키를 각인시키게 됩니다. 특히 일본 위스키로는 처음으로 2003년 영국 인터내셔널 스피릿 챌린지에서 야마자키 12년이 금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세계적인 위스키 평론가인 짐 머레이가 야마자키 위스키를 세계 최고의 위스키로 선정하며 그야말로 위스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산토리와 니카, 토리이와 다케스루, 한마디로 일본 위스키의 역사는 이 두 사람의 역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위스키를 향한 이들의 노력과 열정 덕분에 오늘날 일본 위스키는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됐으며 지금도 여전히 산토리와 니카는 최고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